두 번째 시간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34페이지 타이틀 제목입니다. 자,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독 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합동 행위입니까? 계약이죠. 계약 중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매매죠. 그럼 그 법률 행위 요건이 이잘 감이 안 오면 매매 계약의 요건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무슨 계약이요? 그럼 아까 매매 계약 여러분 아까 했던 거 있었죠? 다시 해볼까요? 아까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약속을 정했고 저쪽은 약정했습니다. 뭐 약정했죠? 대금. 그죠? 하나는 재산권, 하나는 뭐예요? 대금. 그죠? 약정하면 이제 무슨 계약이 이루어진다? 네, 매매 계약이 체결되겠죠? 매매 계약 체결되면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아까 했습니다. 이 조문은 뭐 수없이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게 몇 조? 563조에 있어요. 매매는 민법전에 있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이죠? 그러면 여기 약정, 청약, 승낙이죠? 그럼 약정에서 계약이 뭐 하는 거예요? 성립했다란 말을 써줄 것이고, 효력이 생긴다가 뭘까요? 유효하단 얘기예요. 뭐 하다고요? 그러니까 약정, 성립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 유효가 돼야지 가배채권, 의뢰채무, 가배채무. 채무 뭐 해야 돼요? 이행해서 마지막 단계가 뭐다? 잔금 주고 등기서류 바꾸고 마지막에 박수치고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약정 성립, 효력이 생긴다, 유효, 가배채권, 의뢰채무, 가배채무에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물권법 들어가서 마지막에 등기치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약정이 성립이면 반대말은 뭐겠어요? 네? 불성립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되지 않고? 불성립되지 않고 뭐다? 성립. 그래서 이제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립되지 않고 계약에 뭐할 것? 성립해야 된다. 뭐 된다? 성립. 그러면 이제 성립한 후에 내려와서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돼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달라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효하고 불성립은 다른 거죠. 무효는 계약은 그래도 뭐 했다? 성립은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별을 못 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불성립, 성립은 같은 말이 뭐가 있어요? 성립이니까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여기 밑에 보면 효효 아니에요, 효. 효 요건 아니에요, 효. 그럼 여기는 뭐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성립 요건 가보니까, 성립 요건 가보니까, 거기, 예? 1, 2, 3번 해가지고 뭐가 존재해야 되고요? 뭐가 존재해야 되고요? 네?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되고요? 네? 목적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존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 존재는 뭐다? 성립. 그러니까 당사자 존재, 당사자 성립. 그죠? 그 다음 뭐요? 목적 성립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도 뭐에 가는 거다? 성립에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 들어가면, 일반적 효력 요건 들어가면, 당사자가 효력 요건 들어와서는, 효력 요건 들어와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응? 성립했다가 효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다고 그랬죠? 그럼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을 기억할 거. 무슨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 뭐라도 좋아했든 그렇게 하세요. 다음, 목적은 뭐였습니까?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그다음 뭐요? 타당성을 가질 것도 있죠. 그죠? 이게 효력에 관한 얘기죠. 그죠? 뭐요? 화가 적당. 다음 의사표시가 성립이고 효력을 갖추려면 의사표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무슨 능력이 없으면 효력 요건 어딘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행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확정할 수 없거나 가능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또는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뭔가 효력의 고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는 아닐까? 유효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이야기가 있을 유 없을 무 무자르세 딱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갑자기 뭐요? 어? 여자분들 뭐 어디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굳건히 먹고. 잘 나가다 갑자기 오늘 욱해가지고 밤에 에이 먹고 말지. 에? 그래서 야식을 그냥 아주 맛있게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 들어? 아이 괜히 먹었어. 그냥 이렇게 된거 그냥 계속 먹자. 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에이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다시 또 마음 먹고 또할수 있잖아요. 이 사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이렇게 형성된 거니까 자기 그 성격을 잘 바꿔 못 바꿔 못 바꿔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자기 성질 때문에 공부 잘안 돼. 자기 성과를 지금 버려야 되는데 잘안 돼.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 뭐라 그러면 선생님 말 들어야 돼? 말안 들어야 돼. 근데 말 초도 안 들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머리로 하지 마시고 이제 몸으로. 몸으로 익히면 안 도망가거든. 그러면 무효가 1번, 2번 나눕니다. 1번, 2번 뭐요? 유효는 3번, 4번 나눠요. 이게 수학 풀때 가끔 수학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수학식을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법 푸는 식이야, 이게. 민법 총칙 푸는 식이야, 이게. 이게 숫자로 안 되는 것뿐이지 아주 정밀하게 이게 논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갖다가 불자 써요. 불 확정 무효. 2번은 뭐다? 확정 무효. 지금 뭐 쓴다? 불확정 유효. 4번은 뭘까? 확정 유효. 그래서 이 불확정 유효를 이제 이게 바로 이게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할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약정 치고서 뭐가 아니고 불성립 아니고 성립해고 내려와서 자, 1, 2, 3, 4번 있죠? 그러면 찌르고 1,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그러니까 치고 불성립 아니고 성립치고 내려와서 1, 2, 3, 4 하면 돼. 됐어요? 1, 2, 3, 4요.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확정 유효죠? 그러면 여기 고장 생길 때마다 효력을 결정해 나가는 거야. 효력 요건.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 성립 들어가서 이제 능력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35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요?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자, 3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밑에 보면은 보충 학습에서 가지고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럼 거기 의사 능력이 없으면 2번에 무효라고 돼 있어. 뭐라고요? 무효. 그럼 여기서 2번을 얘기해요. 뭐다?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무효, 무효. 정신줄 없는 걸 얘기해요. 자, 밑에 이제 행위 능력 있죠? 자, 행위 능력 없는 자가 거기 미피피라고 그래요. 뭐란다? 이 행위 능력 없는 자를 뭐란다? 미피피라고 그래, 미피피. 그래서 이 미피피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뭐할수 있다? 네, 미피피는 뭐다? 3번.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피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모르겠습니다만 롯데 그룹 있죠? 네? 그 창업주이신 신격호 그분이 이 가로 2번 피성년 후견인, 네? 성년 후견 받아버렸습니다. 그분은 독자적으로 법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게 되면 가가지고 전부 다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 불러가지고 내 재산 중한 20억 너줄 테니까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뒤에서 뭐라 그러죠? 성년 후견이 와가지고 뭐야? 취소. 그러면 소급해서 없던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미피피는 뭐다? 효력이. 그럼 이거 공부할 때 그냥 달랑 2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이렇게. 자, 보세요. 1, 2, 3, 4를 적어 놓고요. 네? 1, 2, 3, 4 적어 놓고 뭐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이고 미피피는 네? 미피피는 1, 2, 3, 4를 적어 놓고 예? 뭐도 아니고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뭐다? 3번. 이게 뭐다?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갑니다. 37페이지 이제 목적 들어갑니다. 자, 목적. 토지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목적물은 토지지만 매매 목적은 뭐예요? 돈 달라? 물건 달라죠? 그래서 여기 서술에 2번 체킹하셔야 됩니다. 법률행위 매매계약의 목적과 목적물은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필지 토지 매매에서 토지 매매계약의 목적 내용은 매도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과 매수인의 뭐다? 목적물,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고요. 이때 토지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뭐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2번 목적에 뭐가 있다?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확정할 수가 있는데 이 확정은 당시 확정돼도 좋고요. 당시 확정돼도 좋고요. 장차 확정돼도 좋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횟집 가서 회 주문할 때 보통은 가격표가 붙어 있어야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러면 주문할 때 가격이 확정돼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턱을 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야? 일단 뭐야? 벌써 1차 하고서 2차 횟집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딱 보더니만 오늘은 내가 한턱낼 테니까 좀 맛있는 거 먹자. 해놓고 뭐야? 보니까 저기 자연산 있어요. 네? 자연산 딱 해놓고 뭐야? 주문합니다. 저거 시가 물어보지도 않고 저 그냥 자연산 갖고 오세요. 뭐 가격이 가격 이따 줄 테니까 갖고 오라니까 해가지고 뭐야 가격도 결정하시고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먹고 가서 나가서 얼마요 물어보고서 그때 대금 확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다 당시 확정 또는 장차 확정할 수 있어도 좋다. 근데 만약에 뭐할수 없다면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라고 적혀 있죠. 그 무효는 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이다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목적에 실현 가능이 있습니까? 실현 가능? 실현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걸 불능이라고 합니다. 무슨 불능? 불능. 자, 다음 편 넘겨봅시다. 자, 심학습 들어가면 거기 원시적 불능이 나옵니까? 자, 원시적 불능. 자, 왼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왼쪽에다가 계약 뭐요? 기준. 자, 이렇게 써보세요. 계약 기준 전불 이렇게 쓰세요. 계약 기준 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다음, 후발적 불능은 거꾸로겠죠. 뭐? 계약 기준 후에 불렀어요. 그래서 후불이야. 딱 이름 맞을 거예요. 계약 기준 전에 불렀다. 이거는 계약 기준 후에 불렀다. 그래서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뭐다? 전불은 뭐다? 무요. 아셨어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 무슨 불능은? 무슨 불능은? 응?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불능할 때는. 그 원시적 불능은 뭐도 아니고요.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자, 비교되는 무슨 불능은? 비교되는 후발적 불능은 뭐다? 후불은? 이건 4번입니다. 몇 번? 확정, 유효.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시적 불능은 뭐고요? 2번. 후발적 불능은? 4번. 그럼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죠? 책임 문제는 별개의 문제. 자, 그렇게 해서 원불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래서 무효하고 유효, 그것만 체킹하세요. 나머지 건 건드리지 마세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계약법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다음 39페이지 갑니다. 다섯 번째, 목적에 뭐가 나와요? 적법.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규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법 공부했을 때 아까 법에서 우리 공법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사법이 있었죠? 그러면 사법인 민법은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가 섞여 있어요. 뭐하고 뭐요? 임의법규가 섞여 있어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당연히 뭐예요? 효력이 없죠. 몇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당연히 2번이겠죠. 근데 임의법규는 뭐해도 위반해도 위반했다는 게 뭐냐면 달리 정해도 이건 관계없어요. 예? 임의법규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몇번될수 있다? 4번. 그럼 우리가 적법할 때이 법은 무슨 법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법규? 강행법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강행법규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이다? 2번이 된다는 얘기죠. 강행법규. 그러면 이제 이 강행법규가 이렇게, 민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공법은 당연히 무슨 법규겠어요? 공법은. 강행법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법은. 근데 이 공법이 강행법규가 성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속의 목적인 단속 규정이고, 그다음에 효력까지 없애버리는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두 가지 나눈다는 거예요. 자, 단속 규정은 단속이 목적이에요. 단속 위반된 자는 뭐 하지만? 위반했어. 그럼 뭐예요? 당연히 처벌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처벌은 하지만, 그 처벌받은 자고 맺은 사법상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법상 무슨 행위는 계약은 유효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규정이고? 단속 규정이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당연히 뭐 받아요, 이거? 처벌해야 될 거야, 처벌. 그리고 사법상 계약도 뭐 해버린다? 효력을 인정 안 해버려요. 그걸 뭐라 한다? 효력 규정. 무슨 규정?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여기 이 산이 있어. 자 여기 입구에 입구 허가 맞고 음식점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산속은 뭐 받지 않고 허가 받지 않고 뭐요? 음식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식품위생법이거든요. 무슨 법? 이 주인은 식품위생법을 뭐 했어요? 위반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공법 아니야? 식품위생법이. 그러면 이것이 위반했으니까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음식물을 파는 거 아니에요? 을한테. 그럼 여기 음식 판건 사법 아니야? 사법. 음식 사법상의 계약은 음식값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지. 이거 뭐다? 유효. 이런 걸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걸리면 처벌을 하지만 그 공법에 처벌받지만은 사법상은 아무런 관계없는 거. 그게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은 처벌도 하고 효력도 없애버리는 거.
아시세요? 뭐도 하고요? 처벌도 하고 효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지역. 무슨 지역이요? 자, 허가 지역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뭐 맡아야 돼요? 허가 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고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 이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을이 중간 생략 등기를 도모해요. 을의 등기를 뭐 하고 생략하고 갑의 등기가 어디로? 요렇게 가도록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 뭐한 것처럼 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여기 뭐 빼먹고, 허가 빼먹고, 여기도 뭐 빼먹고, 허가 빼먹고, 여기만 허가 맡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 지역, 허가 맡으라는 것은 공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법이 뭐였어요? 허가 받지 않고 위반한 사람들 뭐 하는 거 전부 다 처벌하고, 이 계약도 뭐 해버린다?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공법 위반되면 처벌도 하고 사법상 계약도 박살내는 게 무슨 규정이고 효력 규정이고, 네? 공법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지만 사법상 계약은 그대로 두는 거. 그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돼안 돼요? 근데 미성 술을 팔았어. 그럼 청소년 보호법 공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해요. 그러나 그 술판 행위 자체는 뭐한 거야? 아, 술값은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뭐 하다? 유효. 그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여기 39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 보시면 강행 규정 해가지고 거기 효력 규정하고 무슨 규정 있어요? 단속 규정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법, 민법, 사법은 무슨 법 규와 무슨 법 규와 섞여 있고, 강행법 규하고 임의법 규 섞여 있고, 근데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당연히 강행법 규인데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 규정과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보시면 거기 2번에 예를 들면 거기 수수료 있을 거예요. 뭐다? 수수료. 법정 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알파 받은 것은 뭐다? 사법상 효력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중개사법 처벌, 중개업자 처벌하겠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하고 맺은 그 사법상 계약도 뭐야? 효력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번 효력 규정 있죠. 그 효력 규정에다가 박스 하시고서 여러 번 읽으세요. 효력 규정. 거기 수수료 플러스 알파도 있고요. 또 명신탁 금지 규정도 있고요. 토지거래허가 규정도 있죠. 참고해 두세요. 자, 다음 편에 넘기셔가지고 자, 관련 판례의 1번. 관련 판례 1번.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 가장 대표 단속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왼쪽에 쓰세요. 중생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합니다. 단속 규정. 그 다음에 2번에 1번 체킹 했던 겁니다. 수수료 플러스 알파.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1번에 1번은 뭐고요? 예? 중생 등기. 그 뭐하다? 단속 규정 예고요. 그 다음 밑에 2번에 1번 뭐예요? 수수료 플러스 뭐다? 알파. 알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자, 그래서 강행법규. 그래서 특징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몇 번이 된다? 2번 됩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강행 규정 위반했을 때는 뭐다? 무효. 됐습니까? 2번 결정해 드렸습니다. 몇 번요? 2번. 2번 확정 무효. 자, 강행법규 적법성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으로 갑니다. 무슨 성? 네, 42페이지 갑니다. 103조.
자, 103조입니다. 타당성은 103조. 이 103조를 저는 선풍기라고 해. 선풍기. 뭐라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선풍기 무효. 그러면 선풍기 103조는 딱 적혀 있네. 몇 번이라고? 무효라고 딱 적혀 있네요. 그럼 몇 번도 아니고요. 1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요. 몇 번도 아니다. 4번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몇 번? 2번. 근데 선풍기 어떤 게 선풍기 무효인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건 법원의 판단 사항인데 이 선풍기 무효의 가장 큰 특질은 페이지 45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45페이지 거기 보시면 효과가 중요합니다. 5번의 1번 반사회 질서 법령행위는 확정 무효. 기억. 이행하기 전 효과. 이행 전이라면 당사자는 뭐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도 채무이행을 뭐할수 없다. 자, 외울 것도 없죠. 효력이 없다는 무효라는 것은 뭐죠? 이거죠. 이거. 뭐? 달라는 효력이 없어. 그러면 채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란 말은 당연한 거예요.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 전이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저쪽에서 달라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니으냐. 이행된 경우의 효과입니다. 103조 반에서 무효인 경우, 자, 키워드 갑니다. 불법 원인 급여. 정말 중요한 용어입니다. 무슨 급여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뭐할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우측에다가요, 하나 쓰세요. 도박 빚. 무슨 빚? 도박 빚입니다. 자, 도박 빚. 채권 채무 관계는 103조 선풍기 무효입니다. 무슨 무효요? 선풍기 무효. 그러면 여러분들, 도박했다가, 그러면 도박 빚이 10억이야. 가봐고 우리 있는데, 도박 채권 채무 관계 가지고 빚이 뭐예요? 10억이나 빚졌어요. 10억. 그럼 도박 빚은 선풍기 무효죠. 선풍기 무효니까 뭐예요? 무효니까 애한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효니까 10억 달라는 10억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예요. 그럼 이쪽에 뭐야? 채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채무가 없으니까 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채무를 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 갑이 와가지고 맨날 뭡니까? 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얼굴이 네모난 사람들 있지. 너무 선 있잖아요. 뭐 뒷산에 가서 뭐요? 안 갖고 뭐요? 묻어버린다 막 난리치니까 겁나가지고 그래서 돈을 갚았어. 얼마를? 10억 채무를 뭐 했다? 이쪽에서 이해한 거예요. 자, 이해한 다음에 뭐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자, 법원에다 소를 제기해요. 억울합니다. 다시 반환을 요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돌려주라,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환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다시 반환받아가지고 다시는 앞으로 도박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다시 또 10억 받아가지고 다시 또 도박하러 갈까?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뭐요? 도박하는 사람은 이 중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보니까 이렇게 두장 가지고 뭐라고? 쪼는 맛? 쪼는 맛. 딸 때는 재밌잖아요. 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낚시할 때뭐 이렇게 손맛? 그거 있잖아, 느낀 거. 이그 도박장도 가면 계속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담배 피우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머리는 뭐야? 피지 말아야지. 피지 말아야 되는데 몸은 가서 뭐 하고 있어? 안 피우면 내가 불안해서. 또 밤에 12시는 먹으면 돼안 돼? 그럼 오늘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마다 괜히 배고파. 그러다 이렇게 TV 틀다 갑자기 먹방 나오면 그때 뭐야? 못 견디고 그냥 눌러, 자기도 모르게. 뭐 치킨 막 눌러가지고 뭐 시켜. 그게 중독이야. 그게 습관되면.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끝나서 집에 가면 한 10시 반 넘으면 11시, 12시. 그러면 뭐 출출하잖아. 그때 맥주를 뭐예요? 한캔 먹으면 끝나면 계속 맥주 한 캔씩 먹게 돼. 그럼 맥주 하나만 먹으면 되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되지. 고개 두 개, 세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독이 돼. 그것도 이제 중독이겠어.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박빚을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다시 도박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도박한 자를 보호하는 꼴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급여일 때는 타당성일 때는 무슨급여,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반환을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도박빚은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수수료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보세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적법성 무효 있었죠. 적법성에 지금 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2번 있잖아. 타당성의 2번은 무효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이쪽은 못 돌려받아. 이쪽은 돌려받는단 말이야. 수수료 플러스 알파 약정한 것은 적법성 무효예요. 그러면 알파는 줄 필요가 없는데 줬죠? 그러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도박 채권 채무 관계는 타당성이야. 그래서 불법 원인급이란 말 있죠? 무슨 급이에요? 그거는 목적에서 타당성 여기서만 써먹는다.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만? 여기서만 써먹는 거야. 여기가 아닌 당사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아직 안 했죠? 당사자 의사표시 여기서는 불법 원인급여가 없어요. 목적 들어가서 마지막에 있어. 화가 적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뭐다? 선풍기 무효.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제 보세요. 명의 신탁했습니다. 무슨 신탁이요? 자, 갑이 이름을 빌려서 명의를 신탁했을 때 명의신탁이 무효거든요. 뭐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갖다가 이쪽에다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가 얘에서 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명의신탁 무효를 갖다가 자 적법성 무효로 할 것이냐, 타당성 무효로 할 것이냐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무슨 무효를 한다면, 무슨 무효? 적법성 무효로 한다면은 반환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네? 반환받을 수 있다 할수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무슨 무효로 하게 되면 도박비처럼 타당성 무효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건 뭐할수 없는 거예요? 반환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선택하세요. 타당성이 아니 무슨 성? 적법성 무효로 평가하기 때문에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요. 어디 소속이기 때문에? 적법성 소속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타당성 끌고 가면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45페이지 맨 위에 있죠?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죠? 자, 그 파트를 별표 다섯 개 놓고요. 여러 번 읽어주세요. 시험에 나오면 거의 여기서 걸린다.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보다는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자꾸 읽어주시는 것이 시험 보는데 훨씬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43페이지 가보세요. 43페이지 하나만 더 체킹할게요. 가로 3번에 1번에 디귿. 가로 3번에 1번에 디귿. 제2 매수인의 매도인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무슨 매매? 이중매매. 적겠죠? 표시하시고. 이중매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써놓습니다. 적법성 무효 X, 타당성 무효 동그라미입니다.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무슨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입니다.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을 때는 서로서로 불법 원인급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아까 명예신탁 무효는 어디 무효가 아니고 타당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적법성 무효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세요. 명의신탁 무효는 적법성 무효로 취급하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당성 무효는 이중매매 무효는 타당성 무효는 무슨 급여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과 무슨 성? 적법성과 무슨 성? 타당성을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자, 741조가 있죠. 몇 조요? 46페이지 부당이득 내용 있죠? 746조는 뭐고요? 불법 원인급여 있죠? 그러면 부당이득 왼쪽에다가는 이렇게 써봐도 좋아요. 명의신탁 무효. 무슨 무효? 명의신탁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중매매 무효는 746조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에서 서로서로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연습해 봅시다. 요거 항상 연습하세요. 당사자 성립, 효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다음, 목적 성립, 효력 내려와서 뭐다? 확가 적타. 무슨 적타? 자, 당사자 성립, 효력은 능능. 능능이 뭐야? 능력,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당사자 성립, 효력은 뭐라고요? 능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고, 목적 성립은 효력은 확가 적타. 해볼까요? 당사자는 뭐고요? 능능. 당사자는 뭐라고요? 효력이 능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고요. 목적 성립은 효력은 뭐다? 확가 적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기억하기. 됐죠? 그럼 일단 틀은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뭘까, 이제? 이제 요걸 완성을 시켜야 돼. 요거. 그래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